지금 올해 8월부터 충격파를 받으셨다, 그죠? 이게 발기력이 약해진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었죠? 수년 된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셨는데, 한 2, 3년 정도 된 건가요, 그럼? 거의 3, 4년 정도 됐던 것 3, 4년? 같아요. 그러면 거의 고등학생 때 시작됐다는 건데, 네. 충격파 이제 받으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근데 막 아프고 그러진 아프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않았어요. 하실만 하셨어요? 충격파 받아보시니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시나요? 같아요. 우선은 전보다 발기가 훨씬 자주 되고, 원래 5회차까지만 해도 좀 성관계를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해야 되나? 발기는 자주 잘 되는데, 이게 유지가 잘안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6회차 받아보니까 또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좀 느껴지긴 해요. 이게 충격파 오늘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선이 되는 거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계속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결국 저희가 짐작하는 기전은 손상을 유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회복이 되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려면 잠을 잘 주무셔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을 보는 논문은 없지만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하루 8시간 이상씩 잘 주무셔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장 걱정됐던 거. 이게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 뭔가, 즉각적이지 않으니까. 개선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근데 단점이자 장점인데. 충격파가 그렇게 큰 특징이 없는 치료긴 해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거는 실제로는 충격파 같은 치료는 거의 없어요. 비뇨기과에서는. 저희는 약을 쓰거나 주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뭔가 항상 몸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거고. 근데 충격파는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하는 거라고 딱딱딱딱딱 하고 가서 집에서 그냥 잠잘 자라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치료일 수도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를 예전에 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줄기세포 치료도 환자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피만 뽑아가지고 돌리더니 줄기세포라고 주사해주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선되는 걸 즉각적으로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서 느끼게 되는 거죠. 관절 같은 경우엔 특히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지 않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예전에 발기력에 줄기세포가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쪽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관절 쪽은 도움이 되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충격파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생긴다면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해보니 할 네, 아니, 그러니까 5회차까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하죠. 5회차까지만 해도 뭔가 발기는 되지만 뭔가 손관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6회차 받고 나서는 신기하게 성관계를 가능하게 됐다? 약간 좀 치료가 된것 같아요. 환자분 나이 또래에 이런 문제로 오는 환자들이 적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발기부전의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6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몸에는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음경동맥의 기능이 좀 약할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는 저는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요. 동맥의 형태가 남들보다 좀 가늘다던가, 뭐 굴곡져 있다던가 그럴 거예요. 선천적인 거하고 유전적인 건 다른 겁니다. 유전은 대를 이어가는 거고, 선천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만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뭔가 만들어질 때, 발생할 때 약간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무슨 뭐막산 것도 아닐 거고 담배나 술을 엄청 많이 해서 혹은 당뇨가 와서 고혈압이 와서 혈관이 상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20대 초반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시 받으실 생각,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본 이유는 그렇게 필요할 가능성이 좀 남들보다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젊은 환자가 발기부전으로 오면 진짜 무력했었어요, 저희가. 저희가 의사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환자를 도와주기 힘들 때예요. 혹은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예요. 혹은 뭔가 교과서적으로 치료를 제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좀 현실하고 동떨어졌을 때예요.
예전 가이드라인, 지금의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젊은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20살 갓 된 환자한테 앞으로 최소한 60년을 살 텐데 계속 약을 먹으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좌절을 느끼는 그런 경우였는데 충격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환자분 몸에 해를 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천년만년 좋아지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환자분이 약을 써야 된다거나 혹은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거를 최대한 미뤄줄 겁니다. 최대한 늦춰줄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 들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최대한 늦춰준다는 걸로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격파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라.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해서 잘 쓰면 돼요. 우리 몸은 기계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젊은 환자들한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느냐는 제가 여러 번 봐서 특히 많이 느껴요. 근데 대체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르게 사회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치료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다. 대체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해결이 돼요. 남성들이 발기력을 회복하는 거는 음경의 회복적 구조만 남아있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반응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요거까지만 해보고 네. 나빠지면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환자분 나이 때는 꽤 오래 가요, 효과가. 별다른 일 없으면 너무 걱정 마시고 네. 한 6개월까지는 점진적인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잘 네.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잠만 좀 잘 주무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큰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네.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충격파 받으러 가시죠. 박혜사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